이번에 볼 근육은 전거근이 되겠습니다. 이 전거근은 제1에서 9번 늑골에서 견갑골 척추면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 전거근의 역할은 견갑골이 늑골 위에서 이렇게 들려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주된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전거근의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견갑골을 움직여주는 건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위쪽 부분보다 밑쪽 부분이 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견갑골 90도에서 150도로 이렇게 움직일 때, 90도에서 150도로 움직일 때 견갑골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동적으로 움직이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십견 견갑 리듬에 있어서 이 외전 9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90도에서 150도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올리는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통증 자체를 치료하기보다 전거근을 풀어주면 가동력이 조금 더 회복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통증보다는 가동력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 전거근을 풀어주는데요. 전거근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되게 늑골 위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일이 다 TP를 쳐도 되지만 근식 보강을 해서 보강을 붙이고 움직이는 것, 아니면 이 팔을 이렇게 굽힌 상황에서 이렇게 긁어주면 근육이 좀더 활성화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십견 환자 같은 경우에 외전 90도에서 150도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전거근을 주동적으로 조금 봐줘야 됩니다. 이 치료하는 순서는 일단 견갑하근, 대원근, 광배근을 먼저 봐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전거근을 처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갑자기 많이 급하게 뛰고 나서 숨쉬기가 힘들고 횡격막 쪽으로 이렇게 아픈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거근 TP를 쳐줘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는 이렇게 뭐 싸우다가 이 늑골 쪽에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숨을 못 쉬고 안 펴지고 이런 경우에도 TP를 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 임상에서 주로 보는 거는 골프 치는 분들이 왼쪽으로 너무 충격이 많이 가거나 그리고 아니면 갑자기 뭐 삽질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경우에 근육이 갑자기 확 부어서 오는 경우에는 TP가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거근은 옆에서 이렇게 늑골을 잡고 이렇게 찌르면 되는데 전거근은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옆을 전거근은 얘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자극을 주면 되는데 힘들거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치료를 해서, 아, 이게 부항을 붙여도 돼. 스부항에도 돼. 여기 노출되는 거고. 어찌됐건 자극을 주면 돼, 자극을. 전거근은 견갑골이 90도에서 150도 움직이는, 견갑골을 움직여주는 거지. 앉아봐. 여기를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네. 지금 찌르는 거는 어떻게 찌르냐면, 이렇게 봐봐요. 손으로 늑골을 잡아야 돼. 늑골. 내가 잡아줄게. 예. 이렇게, 네. 이렇게 앉혀. 늑골. 잡았지? 네네네. 벌써 이렇게 잡을 필요 아, 없어. 살살. 아니, 뼈만 뼈만 아니야? 손에 힘을 주는 게 아니야, 그냥. 뼈만 걸리는 것만. 됐지? 뼈만 있는 거 확인했지? 네네네. 뼈 있잖아, 네네, 뼈 확인했잖아. 있어요, 딱. 그치? 고위에다 찌를 거란 말이야. 아, 여기 그럼 뼈에 바로 돼 있잖아요. 뼈 위에 찌르는 거란 말이야. 아, 네네네. 아니, 아. 그 안은 돼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힘을 줄 필요가 없잖아. 이 정도. 아니, 손 힘 풀어보고. 아니, 내가 하는 거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근데 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됐지. 그래서, 아니, 늑골 잡아야 된다니까, 손으로. 됐지. 손으로 늑골 딱 잡아놓고, 늑골 위를 이렇게 찔러서, 늑골 뼈에, 잠깐만, 다이나? 네, 다이나? 다이어요. 빼. 그렇지, 늑골 위에 찔러야 돼. 전거근 무조건 이 손을 잡고 전거근 찌르려고 하면 늑골 위에 찔러야 돼.
그러니까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어? 늑골 거기 늑골을, 잡고 늑골뼈 하나를 잡고 거기다 거기다 찌르면 돼. 보통 늑골 5, 6, 7번 사이에서 보통 6번, 7번인데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면 돼. 옆으로 놓으시겠습니다. 증거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늑골 부분을 5번, 6번, 7번 늑골을 이렇게 잡은 상황에서 늑골에 찌르시면 깊이가 해결이 되겠습니다.